때론 솔직하게 때론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KB증권 투자 콘텐츠 팀의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긴장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시장의 반응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오히려 이렇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우려가 상당히 컸었다라는 겁니다. 주말 동안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 바이러스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조금 확산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중요한 치명률과 사망률 같은 게 좀 낮아지는 이런 일반적인 이런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것 같고요. 실제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좀 사주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를 해주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로는 2900 초반이 가면 계속해서 잘 받아주는 모습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환율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거의 1200원 언저리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1200원 이상으로 가려면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달라져야 된다. 뭐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돌입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바로 반도체도 그동안 조금 올라왔었고 그리고 또 바로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그 앞에 두 이런 섹터도 좋지만 저는 오늘 5G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 보면 최근 들어서 조금씩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5G 인프라 구축 기대감이 다시금 솔솔 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 대규모 대국민 5G 이런 서비스 접근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노력을 해달라라는 이런 식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EMR은 통신사에 야 이거 투자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또 통신사 측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이런 실제 5G 관련된 주식들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 뭐 바로 KMW나 이런 선진 시스템, RFHIC 그리고 이노 와이어러스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오늘 같은 날에도 실제 뭐 RFHIC나 이런 이노 와이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플러스 양전환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현재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 종목들을 다시 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우선은 이노 와이어런스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몰셀 관련해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021년 3분기와 좀 달리 4분기에는 시험 뭐 장비 매출 정상화로 인해서 2분기와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마 4분기 때는 나타나줄 수 있다라는 지금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스몰셀 이런 수주 상황을 감안하면 2022년에는 드라마틱한 이런 실적 호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글로벌 SI 업체와 스몰셀 공급 협상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2022년에는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늦어도 2022년엔 케이스를 중심으로 한 5G 스몰셀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5G 이런 종목으로 대장주로 어떻게 보면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격 매수도 지금 이제 좀 많이 큰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 종목 중에 이노와이어리스 앞으로의 추이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